영상 시작하기 전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저녁 8시 보쉬의 10.8V 전동 드라이버 GSR120-Li 제품을 대한민국 최저가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만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제품 구매했을 시에 제품의 혜택도 어마어마하니까 들어오셔서 저랑 얘기도 나누시면서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월 6일 저녁 8시 라이브 스트리밍 잊지 마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TV고요. 반갑습니다. 병구리입니다. 자, 3편 영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수공구, 가정에서 꼭 필요한 수공구가 뭔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이제 오늘은 그 수공구로 가정에서 가장 간단하게 내가 DIY 할 수 있는 도어록 교체 작업을 해볼 건데 방화문과 일반 방문을 교체를 해보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문과 방문의 차이가 뭘까? 방화문은 불났을 때 서자. 네, 불났을 때 이제 불길을 막아주는 역할의 문 아닌가요? 맞아. 왜 알아? 알죠. 그래서 방화문. 이래봐도 선생님입니다. 불화자 써서요. 공부를 열심히 하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공부는 몰라도 다른 용어는 잘 알고 있죠. 방화문이랑 일반 방문 두 개를 교체를 해볼 건데 그 수공구로 어떻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이게 도어 교체 영상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 니도 뭐 유튜브 영상 찾아봤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보면은 이렇게 하면 참 쉽죠? 이런 영상이 거의 다거든. 쉽게 얘기하면 밥 아저씨가 그림 그리는 그런 느낌이야. 아, 네. 너무 쉽지. 네. 밥 아저씨인데. 네. 근데 우리는 밥 아저씨가 아니잖아. 네. 그래서 안 알려줬어요. 정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뭐 해체 방법부터 조립 방법까지 뭐 알려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막힐 때 저한테 질문을 하라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지를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쉬운 거 먼저 할래? 어려운 거 먼저 할래? 원래 매도 아픈 게 먼저 맞는 게 낫다고요. 아, 그렇지. 어려운 거 먼저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자, 그러면 네? 방화문 도어록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 지금 현재 저 옆에 보시면은 원통형으로 달려있어요. 요즘에는 원통형은 거의 잘 쓰지 않죠. 레버형을 쓰기 때문에 레버형으로 교체해보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현관정 레버라는 거야. 현관형 레버요? 그거 한번 열어봐봐. 따다다단 딴 따다다다다단 이게 구성품이야. 요즘 많이 달려있는 형태. 그렇지. 말 그대로 레버형이야. 레버형이 아니고. 네.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할지 감이 오나? 벌써 막 머릿속에 구상 끝났습니다. 그래? 네. 문 열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네. 안에 열쇠도 있고요. 자, 거두절미하고 네. 시작해보자.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버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나사를. 네, 고정이 됐고요. 그리고 기본 십자를 꽂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 이번 영상에서 비트도 크기가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지? 네,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딱 맞네요. 풀었고요. 풀었습니다. 이걸 그 롱노즈의 그 용도가 아닌데 한번 이게 뭔가 붙여져 있구나. 네, 질문. 이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이 고정이 돼 있잖아. 네. 지금 안 되게, 빠지잖아. 네네. 지금 먼저 빼야 되는 게 손잡이거든. 손잡이를 먼저 빼야 하나? 네. 손잡이를 빼야 되는데 네. 근본적인 질문을 할게. 밖에서 문 밖에서 손잡이를 풀 수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에서 해야 되죠. 그렇지. 안에서 풀어야 돼. 네네네. 안쪽에서 풀어야 되는데. 네. 오. 당연히 풀 때는 늘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요. 맞아. 안쪽에서 그 부분을 풀면은. 풀리네요. 네, 풀었습니다. 그렇지.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조립할 때도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 바깥쪽 손잡이를 그러면 제거를 하려면은 먼저 안에 걸 다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안쪽에 있는 나사를 풀어야 되겠지. 네, 안쪽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와, 이 드라이브 너무 편하네요. 그거를 손으로 풀고 있어, 근데? 아, 이제 보통 풀다가 아, 되게 기네요, 생각보다. 와, 이거 선물로 받으시는 분 되게 좋겠는데요? 그렇지,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그전 당첨자분 나오시겠지? 네. 아, 계속 그렇게 그런 톤으로 말씀하실 건가요? 아, 아닙니다.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지. 기억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됐고. 아이고, 문이 많이 오래됐네요, 손님. 그렇죠. 그렇지. 네. 여러분, 제가 했습니다. 조립은? 방금 풀었던 방향 반대로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해체 역순이지. 해체 역순으로. 자, 그럼 이제 새 제품을 가지고 와야 되겠지? 네. 하나하나 풀어보는 게 중요해. 오, 하나가 더 있네요. 제일 먼저 이렇게 먼저 끼워야 될 것 같습니다. 끼워서 네. 오, 그게 방향이 맞거든? 그렇게 끼운 이유가 뭐야? 이게 끼운 이유가요. 사실 위에 글자를 영어 알파벳을 봤어요. 알파벳이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 보고 있고요. 근데 원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가 문을 고정을 해주는 거잖아. 네. 얘가 반대로 되게 되면 고정이 안 되겠지. 아. 우리는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당기는 문인데 네. 반대로 설치가 되게 되면은 밀려버리겠지 이렇게. 네. 이렇게 됐으니까 네. 밖에서도 걸 수가 있는 거지. 잘 체결했고. 네, 지금 이게 잘 안 잘리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는 니펄, 롱 노즐을 써서 뜯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건 손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자, 팁입니다. 아까 이 긴 거는 우리가 이 손잡이 부분 연결할 때 썼던 것 같고요. 여기 짧은 나사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사가 짧아서요. 손으로 먼저 놓고. 아이고,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주면은 걔가 전동으로도 움직이지만 네. 손으로도 쪼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조금 더 세게 쪼을 수가 있겠지. 네, 알겠습니다. 조금 손으로. 네. 그렇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네, 손으로도 돌아가네요. 이게 3.6V 전동 드라이버니까 힘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손 힘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서 손 토크라고 불러. 손 토크. 이거 옛날 거군요. 그 그다음. 손잡이가 바뀐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뭘까? 아까 이거 뾰족한 부분이 여기였던 것 같거든요. 더 쉽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더 쉽게요? 그냥 문고리 방향 보면 되겠죠. 이렇게 가니 이렇게니까.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요? 어.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어. 나사 아닌데? 나사도 똑같이 들어간대. 뭘까요? 열쇠가 있는 부분이 바뀌겠지? 아하. 근데 이렇게 끼우면 되니까 요거는 그냥 네? 정보 정도라고 생각해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나사를 그러니까 긴 나사 조금 돌려놓고 이게 두 개를 미리 끼워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나사를 좀 끼워보겠습니다. 문 바깥쪽과 안쪽이 딱 이빨이 맞물리게 한 뒤에 쪼아야 되겠죠? 혹시 안 맞물리... 그러면 쉬운 거 먼저 하겠습니다. 바깥쪽부터.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오, 맞아요. 근데 부속이 남은 게 있을 거예요. 네. 혹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을까요?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이건? 이게 여기 안에 들어왔는데 제가 안 끼웠던 건가요? 문은 뭘로 구성돼 있죠? 문은 손잡이. 아니요, 말고요. 손잡이를 제외한 우리가 방화문이라고 불리는 요 문은 네. 뭘로 구성이 돼 있죠? 아, 철, 쇠. 아니요. 네. 그게 아니고 네. 우리가 문짝이라고 부르죠? 네, 문짝. 문짝이 설치가 되려면? 아, 이 반대쪽. 그렇지. 아하. 모르셨죠, 여러분? 많이 답답하셨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조금 손으로 푼 다음에 그 다음 기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습 능력이 매우 좋으시군요. 그럼요, 배운 사람입니다. 아, 철, 쇠. 네. 네, 그 다음.
뭐 이런 걸로 하면 고장 나겠죠? 제가 수공구를 몇 가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아, 이걸로도 할 수 있군요. 아까 가르쳐 주셨던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서 한다 했죠? 이렇게 편하게 잡겠습니다. 어허. 자,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새 걸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구멍을 아, 좀 안쪽에 있네요, 구멍이. 맞아. 이게 우리가 100% 맞아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네. 힘으로 조금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 구멍이 저기 안에 있어서 안 맞는데 이럴 때는 조금 비스듬하게 넣어 볼까요? 오. 됐습니다. 잘하네. 오, 근데 이렇게 해서 문이 맞을까요? 이제 닫아보면 되는 거지. 네. 자, 나는 바깥쪽에 있을 테니 문 한번 닫아보시겠습니까?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짠! 교체를 해보셨습니다. 소감 어떠세요? 일단 되게 뿌듯하고요. 네. 아마 보시는 분 대부분은 이것도 못해? 뭐 이거 가지고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처음 해보는 작업이기도 했고요. 네. 근데 처음 해봤는데 미리 수공구를 좀 알고 나서 시작을 네. 하니까 설명서가 없어도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좀 편리하게 편하게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잘한다. 나는 사실 이게 조금 많이 헤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처음에 해체하는 거 말고는 크게 뭐 헤맨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죠? 역시 철물점 팀의 TV의 지인입니다. 지인.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 네. 일을 사람이 안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 공구가 다 한다는 말이 있어. 아... 이게 만약에 네가 네. 수공구로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네. 드라이버 있잖아. 아, 직접 손으로 돌리는 역할만 네. 어땠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은 되게 어디 뭐 불편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했으면 손목이라든지 손가락이 되게 많이 아팠을 것 같아. 내가 되게 와닿게 얘기해 줄까? 네. RPM이라는 개념 알지? RPM. 네. 이게 1분에 얘가 280rpm이야. 분당 280번을 돌리거든. 네네. 네가 손으로 1분 동안 280번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 자다가도 돌릴 것 같아. 자다가도. 이렇게 되겠지. 아, 자다가도. 이렇게 간단한 공구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도어록도 교체를 할 수 있다. 초보자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고요. 네.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은 방화문 했으면 네. 눈 감고도 해. 아, 눈 뜨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방문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지 버전이기 때문에 방문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방화문 교체를 하는 걸로 마무리로 오늘 3탄 영상인가요? 네, 3편이었습니다. 네, 3편 영상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철물점 TV였고요. 저는 병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